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줄 몰랐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됐죠, 사장님? 여기는 7월 말쯤에 이렇게 됐고요. 저쪽은 4월 말쯤. 어? 이건 뭐냐? 관관인데 이거? 뭐지 이거?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인가요? 여기도 이러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 예. 아니, 안녕하세요. 오, 장난 아닌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처음에는 됐거든요. 어마어마한데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건데 이 정도면 진짜? 오늘 처음 사는 거. 아 이건 또 아 물통이 여기 있냐? 아 보기도 힘드네 이거. 철됐네. 아 일반 보일러가 좋은데 아 콘덴싱은 이래가지고 피곤해. 아 아니 보일러 이거 누가 설치했어? 아 이런 씨. 아 여기가 뜨겁네. 아이씨 거꾸로 해놨네. 여기서 거꾸로 잘못됐구만. 아유 보일러 달면서 이게 일로 가고 이게 일로 왔어야지. 아이씨 원래 여기가 뜨거우면 안 되는데 씨. 엄청 뜨겁잖아. 범력이 위에가 뜨겁잖아. 아씨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도대체 몇 도야? 아, 47도 48 거의 50도 가까이 되는 거. 아까보다 떨어진 속도가 더 빨라졌어 오히려. 이거 봐. 난방은 어때요? 여전히 뭐 아무 이상 없어. 거의 뭐 보나마나 할것 같은데 뭐 밑에 돌리는 동안 시간 걸리니까. 아니 근데 거기 뭐 하수구 넘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정도 해가지고 뭐 저만큼 샌다는 건 지금 물 계속 꾸준히 떨어지거든 밑에 집에. 네.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와서 파봤대요. 여기하고 저희 이 저희 이 세탁기실 거기 파봤다고? 아니 근데 왜 그냥 파보냐? 아우씨. 위치가 대략적으로 여기니까 여기를 팠겠지. 아니 물 떨어진다고 바로 위에 파는 그 제일 바보 같은 짓인데. 전문업체래. 뭐? 한국에는 전문업체래. 아이씨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오면은 대우를 못 받지. 이게 벌써 이거 파가지고 또 얼마나 여기 이 집이 아휴 얼마나 짜증났겠어. 아이 그게 뭐야. 아 씨 그게 누수 탐지야? 이씨 말같지. 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만 이게. 어쩐지 씨. 아 이것도 복구한다고 돈 많이 들었겠는데? 응? 야 이런 식으로 복구하는구나. 마감이 안 되니까. 안 되지. 살인살이 다 드러내고 끝에서부터 쫙쫙 껴야 되니까. 네, 씨. 아. 연진님 예감이 안 좋아. 지금 전혀 의외의 곳에서 새나 봐. 지금 이 정도 세면 진짜 압죽죽 빠져야 돼. 어? 쬐끔 이거 아니야 지금. 어디 지금 생각 좀. 아 두 군데나 다 파놨구나. 돈 받아왔겠지? 그래놓고? 응? 그랬겠죠. 아이씨 윗집 이 사모님 그 나이 드신 할머니라는데 뭐 저기 집주인이? 예. 이분도 해볼 만큼 해보고 이제 왜 우리 집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러냐는 거지. 아니 계량기 잠가보면 되는데. 아 내가 왜 그 방법을 쓰지. 계량기 하루 잠가보면 되지 밤에 잘 때. 그래가지고 만약에 밑에 집에 계속 세면은 그래도 계속 샌대요. 그러면 이 집 세대에서 세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랑 뭐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 비트가 어디 있지? 이쪽에 여기 있겠는데 비트? 응? 여기 봤어? 황팀장? 아니 봤어요. 어때? 뭐 별 이상 없어 보여? 저쪽 깨끗하고 저쪽도 깨끗하고 그래? 원래 저쪽이 더 저기 하잖아요. 오 누수인데. 누수가 있어요? 네네. 아랫집으로요? 아니 윗집에서 아랫집으로 흘러내리는데. 예 위에서 고쳐야죠. 네? 그러면 저희가 불러야 되는 위에서. 아니요 위에서 불러야죠. 네. 무조건 위에서. 예, 위에서 불러야 돼요. 아 사장님 부르시면 안 돼. 네? 아, 예, 사장님 부르셔봐야 협조가 안 돼요. 예? 윗집 세입자가 살면 주인한테 얘기하시고, 네. 예,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불러야 돼요. 사장님 불러봐야 소용 없습니다. 네. 예. 혹시 그러면 명함 혹시 하나, 예? 명함 있으신가요?
경험이요? 네. 잠깐만요. 뭐 얼마나 떨어져요, 사장님? 아 이게 혹시 비 와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건지 아닌지. 아니 그러니까 비가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네,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아, 안 떨어져요? 네. 아 그러면 빗물이에요. 아 그럼 비 오고 나서 그 다음 날 뭐 떨어진다거나 하면서 네. 그 다음에 비 그치면 안 떨어진다. 네. 그러면 빗물이에요. 근데 제가 빗물은 못 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빗물 하시는 분 내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아 네 혹시 알려주세요. 네 전화번호 내가 불러드릴 테니까. 이거 확실히 그 확실한 거죠, 사장님. 그 사장님이 그건 잘 관찰하셔야 돼요. 어, 네. 비가 올 때 떨어지는지 비가 안 올 때 비가 안 오면 멈추고 비가 오면 샌다. 네. 그러면 그거예요. 저기 빗물이에요? 네. 3330 3330 7401 7401요? 예, 예,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빗물은 일로 전화하세요. 예. 네. 예. 이게 아까 밑에서 받은 물 아니야 이거? 한번 마셔볼까 이거? 뭐 하수도에서 떨어져도 물이 깨끗한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물 맞춤 한번 보자. 전혀 뭐 그냥 마셔도 되는데 꼭 정수기에서 바로 뽑은 물 같은데 느낌에 그냥. 그 정도인데요?